집중 명상 하겠습니다. 옴 쉼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내 말은 잘못된 상황을 도와서 상대방이 발전하고 주변이 평화로워지기 위한 방법인지 오직 나만을 위한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말인지를 점검해 보세요. 나, 나, 나라고 얘기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귀와 그리고 마음의 귀 모두를 막게 됩니다.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고요하게 집중합니다. 칭찬하는 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라는 말 외에는 크게 제가 돕겠습니다. 무엇이 필요하신가요? 라는 말 외에는 무가치하다는 걸 심장과 뇌로 받아들입니다.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고 헷갈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나에게 할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잘 점검해 보세요. 내가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귀찮은 것이라면 상대방도 그럴 수 있겠구나. 라는 것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.